양주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우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는 양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준비 모임인 제2차 시민사회 토론회 및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목표로 양주 마을 공동 네트워크와 17개 단체 및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공익활동의 촉진은 양주시 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우리 시와 함께 공익활동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더욱더 공익활동 발굴과 또 촉진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앞장서리라 생각하고요. 정책 제안들이 잘 반영돼서 공익활동 사업들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접속이 가능해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시민들과 또 그런 전문가들과 뭐 지자체와 뭐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뭐 지역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명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주제 발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시민의 자질을 발휘하고자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박재용, 김필려 두 의원을 추대하며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건강한 양주시민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